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탠스와 볼 포지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고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17년간 쳐왔던 그 스탠스와 볼 포지션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. 측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일단 제가 셋업을 선 뒤에 그 상태에서 스탠스와 볼의 위치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. 아이언이든 우드든 다 쇼티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 롱티에 꽂아놓아서 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했고요. 제가 현재 신은 신발은 아디다스 ZG21으로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곳에 이렇게 티를 꽂을 거예요. 이렇게 티를 꽂은 뒤에 비켜줍니다. 그럼 발 안쪽이 얼마나 벌렸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. 현재 드라이버를 측정해 볼 거예요. 레이저 수평자로 일단 수평을 잘 확인한 뒤에 줄자로 드라이버의 스탠스의 넓이를 해줍니다. 56cm고요. 드라이버는 56cm로 스탠스를 걸렸고 볼의 포지션은 공에다가 정확하게 대고요.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왼발 기준에서 측정합니다. 11cm. 우선 데이터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제가 몸에 배어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렇게 공을 두고 스탠스를 벌렸을 때 공에 잘 맞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거고요. 자, 우선 제 어깨 넓이는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쭉 재봤을 때 44.5cm고요. 발 크기는 265mm예요. 아디다스 기준 한 260 정도 신고요.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불러드릴 건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스탠스가 56cm, 볼 포지션은 11cm 왼쪽에서 뒀습니다. 그 이유는 공을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클럽의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둬야 되기 때문에 공은 꽤 왼쪽에 두고 치는 편이고요. 제가 가진 우드는 3번 우드인데요. 3번 우드 같은 경우엔 스탠스가 52cm, 볼 포지션은 14.5cm 왼쪽에서 뒀습니다. 그 이유는 공을 쓰러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왼쪽에 두면 공이 올려 맞고요. 너무 우측에 두면 찍혀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트라이 해봤을 때 가장 좋았던 위치는 14.5cm였습니다. 유틸리티는 스탠스는 48cm였고 볼 포지션은 14.5cm 왼쪽에서 뒀는데요. 우드와 같은 수치예요. 유틸리티 역시 약간 쓰러치는 느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 두는 것 같습니다. 3번, 4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 같은 스탠스였는데요. 스탠스는 46cm였고 볼 포지션은 14.5cm. 유틸리티와 3번 우드와 비슷했습니다. 3번 우드 역시 3, 4번 아이언 역시 너무 찍어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왼쪽에 두고 치는 것 같았습니다. 5번 아이언 같은 경우 스탠스는 44cm, 포지션은 17cm 왼쪽에서 뒀습니다. 6번 아이언 같은 경우엔 42cm의 스탠스와 18cm의 볼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요.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40cm의 스탠스와 볼 포지션은 20cm 정도 뒀습니다. 8번과 9번은 38cm의 스탠스를 갖고 있었고 볼 포지션은 19cm로 완전 중앙이었어요. 웨지 같은 경우에 다 동일했어요. 제가 쓰는 웨지는 46도인데요. 46도, 50도, 52도, 54도, 58도 전부 동일하게 28cm의 스탠스와 14.5cm의 볼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준은 웨지를 풀스윙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불러드렸는데요. 데이터는 댓글에 남겨둘 테니 여러분들의 발 사이즈와 어깨 넓이에 맞춰서 적용해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줄자와 평행자를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매트와 같이 티를 꽂을 수 있는 매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볼 포지션과 스탠스를 쓰면서 연습해주면
훨씬 더 일관성 있게 스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